행사다 아니다 아니야. 바보요 슬퍼마다. 아니 비서관이 갑자기 노래를. 30대 초반이 선생님 매우 진중했다. 원래는 안 받, 진짜 안 받아요. 근데 일단은 받아서 악수하면 사라질까봐 약수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드립. 네. 그러면 나 그러지 말라고. 네, 너무 뭉클했던 순간이었죠. 성황리에 마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자, 오늘은 그 특별했던 순간들을 전해드리고자 청와대에서 평양 비하인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왔습니다. 대세 아나운서 조우종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정말 대세 같은 어떤 어벤져스 같은 느낌으로 여기 계신 여섯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일정책비서관 서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지에서 아리랑을 부르게 된 가수 알리입니다. 야, 네. 천지 알리. 예, 안녕하십니까. 평화국민 통제비서관 최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입니다. 예,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수입니다. 네, 아, 마법사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현우 씨, 네. 혹시 제가 사라지나요? 아, 네. 아니, 최현우 씨 이번 평양 방문 이후에 네. 굉장히 바쁘신 거, 진짜 사라지게 생겼어요. 네. 방송하고도 인터뷰만 10개가 넘게 하시고. 네, 진짜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그 방송을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저는 보도국을 이렇게 많이 간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아, 그렇죠. 맨날 예능만 가다가 뉴스에 많이 나오시고 예, 예, 예. 그리고 보도국에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은 어땠습니까? 그 평양 다녀오신 후에 그 이후의 일상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도 눈, 코, 틀새 없이 예, 노래도 부르고 예. 그리고 관객분들께서 아리랑을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서 함께 또 하나가 공연장에서 되기도 했네요. 갔다 오신 후에 몇 번이나 부르셨어요, 아리랑? 거의 20번 이상은 부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못 쉬었어요. 한 이틀밖에 못 쉬었어요.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네, 저도 이게 그 매니저님이랑 되게 친해갖고 알리 씨 전화만 하면 뭐 지금 행사장이라고 형님 지금 행사장에서 아니다 아리랑 들려 소리 막 들려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안 불러드리면 서운해하세요. 네. 왜 우리는 안 불러주시냐고. 나중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딜 가든 꼭 제가 좋은 기운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엄청 박수가 통화의 상징 아리랑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저는 천지에 좀 늦게 내려갔는데 이 알리 씨가 이미 아리랑 끝났고 무인도를 부르더라고. 무인도 김추자의? 네, 김추자의 무인도. 아, 그 노래 명곡이죠. 슬퍼마라. 아니 비서관이 갑자기 노래를 아니 본인이 노래를 하세요. 예, 아 근데 잘하시네요 또 노래를. 오, 그렇습니다.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그리고 우리 저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께서는 네. 평양 다녀온 후에 모임을 결성하셨다는 어떤 모임입니까? 다녀온 사람 분들끼리 좀 친목 그리고 그때도 2박 3일 일정이 워낙 뭐 바빠서요. 네, 바빴죠. 서로 이제 인사를 못했으니까 예, 예. 인사 좀 하면서 친목하면서 이제 같이 정보 교류를 하면서 살자. 예. 이런 관점이고 제가 그냥 연락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총무시구나 총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특별수행원들 분들 중에는 네.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나이? 아, 예, 그러니까 실례지만 나이가 아닙니다. 예, 저희가 다 가늠이 안 돼요. 예,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중간 정도 나이이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이제 연락하는 게 됐고요. 아. 예, 그래서 친목하는 자연스러운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대 초반이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희들도 그 모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14호차 모임이라고. 모임. 아, 네. 저희가 이제 그 차가 이제 14호차였는데 네. 같이 이제 모임을 해서 뭐 차범근 감독님이랑 네. 현정환 감독님, 뭐 알리 지코, 에일리. 네, 그 다 네, 버스였어요. 하는데 똑같이 저도 중간 나이라서 그래요. 제가 총무를 저도 아, 20대 중반이니까 이제 딱 이렇게 제가 총무.
저는 정말 다녀오진 못했지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진짜 평양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정말 즐거운 소풍처럼 이렇게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녀오신 후에 어떻습니까, 비서관님? 어떤 변화가 좀 평양 공동 선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네. 두 분 정상께서 이 합의를 하시고 더군다나 평양에서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선언의 내용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군사 합의인데요. 네네네.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평양 선언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소위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예, 예. 사실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우리 뭐 노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좀 사라지게 하려고 지금 남북 간의 여러 합의의 뜻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역사적인 회담이었던 만큼 정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평양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 계신 이 훌륭한 멤버들과 함께 특별 수행단 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줄까요? 근데 최현우 씨하고 알리 씨는 저희도 놀랬어요. 이번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신 건지 그 비하인드를 좀 들려줄 수 있나요? 뭐 청와대에서 전화 왔고 불량 안 건져 뭐 몇 번이 오는데요? 아, 네. 아 그렇죠. 예. 아 저는 예. 저는 진짜 너무 급하게 예. 그 되었고 이게 진짜 마음의 준비 없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일요일 날 1차 발표가 났는데 네. 저는 명단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뭐 안 됐나 보다. 예. 뭐 이것도 또 그래서 지코 씨랑 에일리 씨 이제 간다고 발표가 났고. 네. 예. 1차에도 없었어요. 예, 알리 씨도 없었어요. 아, 그럼 수시 합격이에요, 뭐예요? 저희 예비였죠. 예비. 예비였죠. 피카드는 뒤에 놔둔 거죠. 네. 아, 피카드. 예. 그다음에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전날이네요. 네, 그 전날이요. 예. 진짜 모르는 7로 시작하는 예. 이상한 번호가 7로 네 7로 시작하는 아, 예, 번호가 예, 예. 네. 딱 왔는데 아침 7시 반에 제가 예. 저도 근데 그 전날 또 공연이 있었어갖고 이게 아침에 왔다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비몽사만 받았는데 예, 예. 그 7로 전화하신 분도 되게 피곤하셨나 봐요. 예,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인데요 예. 이러신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예. 되게 피곤한데 처음인데요 예. 이러는 거예요. 처음인데요 예. 예. 너무 피곤해갖고 저는 택배 산 줄 알고 택배가 아, 택배. 아침에 반품이 있거나 문제가 예, 생기면 예. 전화 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택배인가 이러면서 그러면 그분도 갑자기 5초 정적 있더니만 청와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이러면서 내가 전화 그 북한 가실 준비하라고 어허. 갑자기 뜬금없이. 네. 그래서 다른 청와대 분들이랑 그럼 저는 무슨 마술을 해야 되냐. 그다음 되게 뜬금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평화 메시지를 담아달래요. 마술에. 마술에요. 그럼 비둘기 나와야 되나요? 그래서 비둘기. 비둘기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못 가져가는 거죠. 아 비행기 타야 되는 거. 아 못 가져가네 진짜. 그래서 이제 새벽 밤새도록 만들고 예. 밤새서 이제 출발을 했죠. 한 5시에 모여갖고. 알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번에 성사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셨는데 네.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어요. 아 진짜로. 예, 예. 아 이제 이런 것도 나오나, 예, 스팸 뭐 이런 것도 나오나, 뭐 예. 아, 뭐지 이러고 닫았는데 또 연락이 그렇죠. 또 번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끝내긴 보이스피싱. 그래서 원래는 안 받, 진짜 안 받아요. 근데 일단은 받아서 들어봤어요. 예.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순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리고 예. 또 엠바고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엠바고를. 예, 그래서. 예. 그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자, 그럼 이제 평양에서의 2박 3일 여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첫날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첫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네. 이제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갈 때 다들 마음이 그렇게 아주 소풍 가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이 두 정상의 어깨 위에 참 많은 짐이 있고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뀔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들 아마들 조금씩 긴장하고 네. 이러고 갔는데 비슷하시겠지만
공항에서부터 혹은 네. 이제 평양에 들어가는 길에 나와 있는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보면서 저희가 그때부터 약간 좀 풀리셨어요 마음이? 예, 좀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오, 그 생각보다 아, 너무 환대를 해주시네요. 예, 저희 네. 좀 사실 다들 좀 놀랐습니다. 공항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이렇게 같이 나온 건 흔치 않은 일 아닙니까? 처음이죠, 거의 처음. 처음입니까? 네, 처음. 처음이고 아, 그래요? 이 두 분 이렇게 양 정상 내외가 나왔다는 것은 네. 아주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우리 대통령님하고 여사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네. 의전적으로 보면은 자유 체제에서는 그렇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하여튼 마음 먹고 환대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수를 들고 엄청난 이 연호를 하면서 네. 저는 거기 가서 우리 민정수석이 그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어요. 왜요? 조국 통일. 아, 네. 조국 통일. 네. 네. 우리 네. 민정수석 이름이 조국입니다. 조국 네. 많이 이름이 불리셨네요. 그래서 조국 수석이 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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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자주 번영 조국 통일 이거 계속 네.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부터 바로 이제 첫 번째 면담이 시작됐다고요. 첫 번째 회담은 조선노동당 네. 중앙당사에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쪽에는 우리 특사단 가서 공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상분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입니다. 예. 그전에는 백화원 초대서에서 그랬죠.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 영접부터 내외가 하신 것 예.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담을 하는 것을 보면 예. 좀 보통의 국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이 모종의 긍정적인 결과를 좀 모색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좀 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태도하고 메시지는 매우 진중했다. 진중했고 또 이번 기회를 살려서 네. 뭔가 좀 더 남북 평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좀 좀 더 이 한 발짝 더 나가고 싶다는 느낌을 상당히 깊게 받았죠. 그래요. 그리고 그날 네. 장병규 4차 산업혁명 위원장께서 네. 북한의 그 평양 인민문화공연에서 예. 북한 경제인들을 만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 경제인들 중심으로 된 그런 면담이 있었고요. 예. 뭐 저는 큰 건물을 궁전이라고 부르는 걸 또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팰리스 여기저기 팰리스 캐슬 아니 우리나라 죄다 성이죠. 네 알겠습니다. 공전에 네. 남북이 닮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남북 경제인들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어떤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건 굉장히 신기술에 대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화 자체가 조금 낯설 수밖에 없는데 낯설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뭐 철도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주제들은 예. 원래부터 늘 해왔었고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그래서 아 대화를 보면서 아 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있겠구나 예. 그럼 무엇보다 거기 계시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진도를 갖다가 나가야 되겠다, 네.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좀 명쾌하게 읽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첫날 여정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면 서호비 소관님 네. 첫날 마지막 여정으로 환영 만찬 평양의 네. 목란관에서 네. 환영 만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네. 전 대통령도 다 가셨던 맞습니다. 곳 아닙니까? 예. 그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마술을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술이요? 마술 오늘 아니고. 많은 걸 준비해 오셨네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초대장입니다. 아, 아 그때 초대장이에요?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어떻게. 초대장, 이렇게 왔는데. 아, 서호. 예. 예. 이 초대장이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우리 김정은 예. 국무위원회 위원장 해가지고 9월 18일 목란관 이렇게 했는데. 네. 현우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목란관 상황을. 목란관 기억나십니까? 목란 거기서 목란관 첫날 제가 요술을 하잖아요. 요술 네 맞아요. 예. 저도 노래를 하고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예. 그 무대가 있으면 VIP 분들이 보통 앞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저는 이제 무대에서 예. 아 VIP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려 했는데 예. 북한은
반대예요. 반대요? 네, 경호 보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예. 뒤에 계실수록 VIP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가수분들도 약간 이거 좀 준비했다가 예. 다 취소한 거죠. 그런데 노래에 집중하자. 예. 저희는 이제 뭐 가수분들 생각에는 지코도 이제 앞에 대통령님 계시고 하면 이제 같이 뭐 이르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해야 되는데 저기 계신 거예요. 뭐. 저기 세. 아예 안 닿네.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어요. 네. 지코 씨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 다들 이렇게 손으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 씨 나와갖고 이제 아리랑 하고 예. 준비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알리 씨 노래가 좀 무겁잖아요. 아, 무겁다. 무겁다. 네, 제가 이별 노래를 하고 딱 무겁게 하고 이거 띄워야 되잖아 좀 분위기를. 야 이거 좀 어렵네 하고 이제 제가 또 마지막이니까 딱 해서 이제 들어갔고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남측에서는 이제 마술사 북측에서는 요술사라고 합니다. 아, 요술사. 안녕하십니까 라고 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박수 이제 헤드 테이블 네. 네, 헤드 테이블에서 박수가 나오시고 리솔주 여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네. 제가 낮에 이분 만났는데 악수하면 사라질까봐 악수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드립. 애드립. 네. 갑자기 분위기가 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도와주셨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아, 마술을 이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큐브 마술을 하는데 예. 큐브 마술을 이제 딱 주면서 김정은 예. 위원장한테 이제 처음에 주면서 아 이거를 이제 뭐 생각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니요. 남측이라 하면 예. 짰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아~ 북측에서 먼저 원하시는 분 아무나 해달라 네, 예.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위원장 네, 김영철 예, 부위원장을 예, 예, 시킨 거예요. 근데 네, 그, 예. 그분 또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예, 예, 예. 큐브를 딱 했더니만 큐브를 네. 보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안 해서 야 아버지 말라 못 보게 하려고 네, 이거 맞나 하려고. 안 맞나 보려고 그리고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아, 마술은 제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쟁패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네. 소리친 이후로는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네. 의심 없이 아... 마술을 할 때마다 막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박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네. 멀리서 봤던 저희들은 너무 긴장감을 네. 봤으니까 네. 너무 분위기를 네. 잘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 좋았어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리설주 여사가 최현우 씨 마술 3인조였네요. 네. 그렇죠? 아, 좋았어요. 정말 제 옆자리이셨거든요. 네. 만찬장에서. 근데 네. 목란감 만찬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하나도 못 드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속 긴장하고 연습하고 리허설 없다고 했지만 남들이 다 밥 먹는 시간에 공연하시는 시간에 끊임없이 연습을 하셨고 왜냐면 저는 제가 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네. 자, 두 분이 텔레파시가 통하게 될 겁니다. 이랬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한 거죠.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안 통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안 통하면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 이러면서 예. 아니, 그 진짜 막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네, 멘트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멘트가 왜냐면 자 모두가 같아지면 우리는 정말 통일이 그러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네. 자 그럼 이번에 최현우 씨가 여기서도 혹시 네네. 그 보여주신 마술 중에 작은 거라도 하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나요? 네네. 마술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 이게 급작스럽게 급작스럽긴 네, 하지만 준비한 좀. 게 없어서 냉면을 마셨다. 삼국시대도 분단돼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막 하고 천만 원 수표를 가지고 왔어요. 남부협력기금에다가 이 천만 원으로 아라리가 난데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